근데 그때는 나도 어리고. 야. 니네는요? 야는 마흔 가까이 결혼했지. 나는 27살에 군대 있을 때 결혼했어. 진짜 애. 내가 얼마나 고생했겠니? 일찍 해가지고. 지금 반대하는데도 결혼했어. 막 딴 데로 시집 보내려고 그래서. 어떤 게 그렇게 좋으셔서 결혼을 서두르셨어요? 철이 없었지 뭐. 어떤 점이? 귀여운 모습? 둘 다 다 철이 없어. 어머니는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셨어요? 그때 이제 우리는 서울에서 우리 나들 시골에서 유학 온 거잖아. 우리 오빠랑 같이 생활하는데 오빠 친구거든. 아, 오빠 그렇구나.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면 먹고 자고가 된다 그래가지고 많았어. 나도 그 중에 하나였어. 그래서 나는 오빠 친구들이 너무 싫었어. 맨날 와서 와서 죽치고 공부들은 안 하고. 그래서 오빠 친구들이 싫었는데 그때 난 당신은 양옥이라도 지하실에서 레일로 연탄 넣고 빼고 할 때야. 근데 연탄불이 꺼졌는 거야. 다른 오빠들 친구들은 그냥 놀고 있는데 이 아저씨는 쓱 내려와서 도와주더라고. 아~ 그랬고. 나 약간 심쿵했어. 그러니까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못할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거를 이제 붙여가지고 밀어넣고. 아~ 그랬고 고스톱을 치는데 네. 보통 고스톱 치면 사람들 성격 나오거든. 그쵸. 이르면은 막 엎어버리고 이르면은 화내고. 성질내고 막 하는데 계속 잃는데 성질을 안 내는 거야. 그래서 되게 차분하네 속으로 생각했어.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신문 올 때까지 해. 그 소리가 해. 그게 화난 소리인 거지. 오래 해라 이거야. 본전 찾게. 정말. 말 안 해주구나. 저희 아버지가 약간 진짜 화는 안 냈어요. 되게 자상해요. 네. 인성이 좋아 보였구나. 이렇게 마음이. 그리고 또 아침에 다들 퍼 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소파에서 신문을 본다? 그래서 보통은 신문 보고 이러지 않고 늦게까지 퍼 자고 놀았으니까 그런데 신문을 보고 있어. 그 점에서 저 사람은 참 모범적이고 괜찮구나 해서 그때 점수를 줬지. 그렇지. 관할 포인트가 너무 많네요. 어디 소설 속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같은 캐릭터. 우상진 씨랑 너무 비슷해요. 그러고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.